곰팡이에 매우 취약하고 봄 서리와 바람에 민감한 비오니에는 적당히 온화하면서 충분한 햇빛이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만 잘 자랍니다. 비오니에는 만생종으로 너무 일찍 수확하면 맛과 향이 부족하고 너무 더울 경우 신선도를 잃고 알코올이 너무 강한 와인이 되기 쉬운데요. 토양은 석회암이나 화강암과 같은 산성의 깊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특성으로 인해 재배자들에게 도전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이며 재배지에 따라 매우 다른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비오니에는 드라이 와인으로 만들어져도 향은 스위트 와인 못지않게 달콤하면서 향긋함이 폭발하죠. 와인은 진한 골드 컬러를 띠며 복숭아, 살구 등의 핵과류와 꽃향기가 두드러집니다. 종종 향신료와 허브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고 오크에서 오는 견과류와 토스티함도 느껴지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산도가 낮고 알코올이 높다는 것이며 입안에서 크리미하고 약간 점성이 느껴지는 오일리함이 있습니다. 다소 호불호가 강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비오니에는 블렌딩 파트너로 더 사랑받는 품종입니다. 비오니에의 주요 재배지는 프랑스 론밸리, 그 중에서도 북부 론입니다. 특히 꽁드리유와 샤토 그리에는 비오니에 와인만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프랑스를 벗어나면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중부,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비오니에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오니에는 너무 낮은 온도에서는 그 매력적인 향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라이트 화이트 와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시작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 버전을 참고해주세요.